안녕하세요.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봄과 초여름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미축제가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곳, 에버랜드입니다. 1976년 개장한 자연농원에 조성된 장미원에는 122품종 3,500여 주의 장미가 심겨지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1985년에는 150품종 5천여 주의 장미를 갖추며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장미원으로 성장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장미축제를 개최하여 젊은 연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꽃축제 문화로 발전하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양적, 질적 성장을 계속하던 에버랜드 장미원은 1995년 첫 번째 리뉴얼을 통해서 4개의 주제원을 조성했으며 비너스원, 미로원, 빅토리아원, 큐피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미 품종이 해외에서 도입된 장미라는 점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에버랜드 장미원은 그동안 없었던 에버랜드 장미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3년 6종팀을 구성하고 품종 개발에 착수하여 3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5개의 품종이 처음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지금은 28개의 품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직접 개발한 에버로즈가 장미연 화단 곳곳에 식재되었고 4개의 주제원 사이로 물이 흐르는 중앙수로와 장미 화단이 만들어졌으며 장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기자기한 로즈워크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박사와 함께 장미연을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먼저 장미연 입구에는 2개의 장미 터널이 있습니다. 이 장미 터널 아래로 걸어가다 보면 진한 장미 향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에버로즈 향기입니다. 에버로즈에서 추출하여 만든 향료를 터널에 분사하는 향기 연출인데 장미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감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 터널을 지나 장미원 중앙을 보시면 길게 뻗은 중앙수로가 보입니다. 중앙수로를 따라 화단에는 장미와 함께 알리움, 라벤더 같은 계절꽃을 심고 잔디를 식재하여 계절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변에 식재된 장미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제원은 중앙수로 오른쪽에 위치한 비너스원입니다. 비너스원은 미의 여신 비너스가 주인인 공간으로 여신이 사랑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라는 컨셉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장미들로 품종을 교체했습니다. 세계장미협회에서 선정하는 장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13개의 장미를 비롯해 All America Rose Selection, Japan Rose Concourse와 같은 세계 유명 장미 컨테스트에서 수상한 35개 품종의 장미들이 비너스의 아름다운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로사 피스, 로사 퀸 엘리자베스, 로사 아이스버그 같은 품종들이 비너스원의 대표적인 장미들입니다. 미로원은 향기에 취해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컨셉으로 향기가 풍부한 장미들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장미향에 따라 존을 나누어 7개의 서로 다른 느낌의 장미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실제로 높은 장미 트레일리스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 구조로 향기를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답니다. 장미향을 더욱 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11시 이전 선선한 아침에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빅토리아원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최초로 개최되었던 만국 박람회를 모티브로 삼아 대표적인 정원장미 개발 국가들의 장미원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일본, 미국,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총 7개 나라를 대표하는 장미 품종을 계절꽃을 함께 연출하여 재구성한 정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품종은 에버로즈 시리즈입니다.
시피드 사원을 모티브로 설계된 이곳은 연인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사랑의 전령사인 큐피드와 함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랑을 상징하는 핑크와 레드 컬러의 장미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중앙에 조성된 아름다운 로즈 파빌리온에서는 매년 새로운 전시와 체험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버랜드 장미원은 기존의 장미가 심어진 공간을 바라만 보는 관람식 정원에서 로즈워크를 걸으며 장미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는 체험식 정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꿔진 에버랜드 장미원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올해도 아름답게 가득 채워질 장미원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꽃바람 이 박사였습니다.